자, 안녕하세요. 2021년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 효원고등학교 내신 대비입니다.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이란 뜻이죠. 자,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blame, 비난을 합니다. You people 생략돼 있다, 그죠? 뭐를 비난하냐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뭐가 이유거든요. blame A for B죠, 그죠? 예, B에 대하여 A를 비난하다. 여기 보시면 명사 for, 명사 for, 명사 for 이렇게 나오죠.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excessive cloth부터 할게요. 과도하게 옷을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패션 산업을 비난하고요. 열대 우림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 농업 분야를 비난하고요.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에 대해서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What drive? 무엇이 이러한 산업적인 활동을 이끌고 갈까요? 바로 우리의 소비죠. 결국에는 기후변화에 있어서의 책임은 소비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좀더 합리적인 생각과 환경적인 생각을 했었더라면 회사들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니까 당연히 그 물건을 만들겠죠. 그러니 회사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기후변화라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의 행동의, 이게 소비자의 행동이겠죠. Summed, 합쳐진 생산물이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 산업은요, 기후변화에 가장 대중적인 희생양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이 화석연료를, 석유나 석탄 얘기하는 겁니다. 드릴, 시추, 구멍을 파서 뽑아내는 거죠. 시추하고 연소시키는 걸까?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뭐냐면은 위에 있는 화석연료 산업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강력한 금전적인 동기를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산다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화석연료를 태우는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고서 여행을 합니다. 자, 몇몇 사람들은요, 발전소에 연료를 연소시킴으로써 발생되는 PP고요. 바로 전기를 낭비하죠. 몇몇 사람들은 플라스틱 상품 있죠. 이거 꾸며볼까요? Derived from 뭐뭐로부터 유래가 된 이니까 매일매일, 자, 크루들은 정제하지 않은 원유라 그러죠. 정제하지 않은 석유니까 원유. 원유로부터 발생되는, 유래되는 플라스틱 상품들을 사용하고 버리고 있다. 그러므로, 자, 인게이진이죠. 이와 같은 행동들에 참여하면서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자기 자신의 얼굴에 뺨을 때리는 것이다. 네, 이 글의 주제가 이 내용입니다. 24번을 볼게요. 현대시대의 사회는 더 많이 역동적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네, 비컴다면 형용사에서 부사를 쓰지 않습니다. 사회의 유동성이 증가하고요. 사람들은, 자, 리갈딩은 뭐뭐의 광안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그들의 직업, 그들의 결혼, 그들의 종교에 관하여 여러 가지 선택의 높은 정도를 실행하다. 엑서사이즈는 실행하다. 그것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회가 많이 바뀌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죠. 예. 예전에는요, 고정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포즈는 주다는 뜻입니다. 포즈 A to B, B에게 A를 주다. 그래서 사회의 전통적인 역할에 이제 도전, 문제 제기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역할이 정해져 있던 것에 이제 더 이상 찬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it 가주어고요, that 진주어입니다. that에는 이제 덜 분명하다. 예, evident는 분명한이라는 단어니까 우리나라 여기 다른 단어면 obvious가 되겠다, 그죠? 분명한, 명백한. 예. 자, 이제 뭐가 뭘 분명하냐면, 한 사람이 commit to는 전념하니까요. 자, one born into, 얘가 꾸미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 속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가지게 된, 태어나서 가지게 된 그러한 역할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덜 분명해졌죠. 언제? 대안책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을 때. 그러니 다른 걸할수 있을 때 자신이 태어났던 역할에 전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선택에 대한 자 컨트롤 오브죠. 뭐뭐에 대한 통제권. 점차 증가하는 통제권은 이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원해지는 것, 바람직해지는 것이 되었죠. 원해지는 것이 됐으니까 수동태여서 있었습니다. 예. 예, 요거는 통제권은 원해지는 거니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identify, identity, 정체성은 그러므로 문제가 됐대. 왜 정체성이 문제가 됩니까? 옛날에 태어났을 때 정해진 신분이 자신의 정체성인데 지금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정체성이라는 것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태어났을 때 레디 준비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발견되어야 될 어떤 것이다 이죠. 예, 나데이 법비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어떤 한 사회에 의해서 묘사, prescribed, 미리 이야기된, 규정된 할게요. 한 사회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전통적인 역할의 정체성은 쉽게 얘기하면 태어났을 때 만들어진 그 정체성이겠죠. 걔네들은 이제 begin to appear as mask. 마치 마스크인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벗어버리면 바뀐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부과되어진 마스크처럼 보인다. 됐죠? 자, who's 꿈입니다. 예, 그들의 진짜 자아는 이제 언더니스 그 마스크 아래에 어딘가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쓰고 태어나긴 했지만 그 역할이 자신의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본인이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예, 사회적인 역동성에 따라서 그렇죠? 전통적인 역할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는 30번입니다. 자, approaching이죠. 이게 뒤에 목적어고요. 얘가 얘를 꾸미는 겁니다. 멸종을 다가가고 있는 종들에게 있어서 동물원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활동한다. 자,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이 있죠. 그 동물들이 동물원에서 포획해서 번식을 시키고요.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를 함으로써 멸종 위기의 종들을 키워낼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프로치는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면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회복 프로그램은 예, 코오디네이트는 조정하다. 예, 또는 통합하다. 그래서 여기 야생 동물의 어소리티, 권위와 야외 환경 보호 단체들이죠. 의 노력을 통합 조절하기 위해 세워졌죠. 네. 근데 여기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데 authority 복수죠. 그죠? 단수일 때는 권인데요. 복수일 때는 정부 기관이란 뜻이죠. 예. 네. 그래서 야외 환경 보호자들과 환경 보호 하시는 분들 있죠. 그다음에 야생 동물의 보호 기관들의 노력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 회복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종들의 개체 수가 population 인구죠. 개체 수가 diminish 감소함에 따라 it for to죠. 이건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s for to는 가주어 진주어고요. 예, 눈에는 익혀야겠죠. 그래서 동물원들이 포획, 캡티브, 포획, 번식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특별한 것이 unusual, 특별한 게 아니죠. 이제 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포획, 번식이라는 것은 멸종에 저항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몇몇 경우에 되어서 번식된 이건 브리드의 PP형이죠. 포획되어 번식된 개체들은요. 개개인들은 야생으로 방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의 개체를 보충하면서 예, 줄어든 인원을 채운다는 거죠. 앞문장에 주어동사 있는 주절이 나왔으니까 쉼표 다음에 분사구문 또는 접속사 쓰셔도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자, 웨어리 같이 꾸며볼게요. 그 개개인들이 특정한 삶의 단계 동안에 가장 큰 위협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요 내용이 문장 삽입인데, 왜냐면 이게 들어가서 이제 거북이 얘기가 나옵니다. 거북이의 알은 그들이 부화가 되고 난 이후까지, until은 뒤에 부사가 올 수 있습니다. 이후까지, 높은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기까지 살아남는 그러한 거북이의 숫자를 증가시키죠. 자, 이번에 악어입니다. 악어 프로그램은 또한 그 알 보호하고 그것을 부화시키는 거죠. 그죠? 예. 됐죠? 그 알과 그 다음에 해치가 부화된 링에다가 S 붙었죠. 그러니까 부화한 녀석들입니다. 그 알과 부화한 녀석들을 보호하는데 또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심표담이 ING입니다. 그래서 이 부화한 녀석들을 방출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Once 뭐 했을 때 그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도록 Be equipped to 뭐뭐 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잘 준비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엔 33번 한번 가볼까요? 자,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요. 자, 베이비 아이들은요. What sound they will hear when? 언제? 그죠? 그들이 어떤 소리를 들을지. 자, 의문사. What sound, 어떤 소리. They will hear, 그들이 들을지. 언제? 언제 그들이 어떤 소리를 들을지에 대한 어떤 기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예측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소리 있어. 그들은 기억 속에, 자 이건 수식이고요. 홀드의 목적어는 이겁니다. 그리고 꿈입니다.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동태 없고요. 소리의 패턴을 기억합니다. 기억 속에 담아둡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가설을 만들죠. 만약에 내가 if 지문에 will 쓰지 마세요. 먼저 이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아마도 그것은 그 다음 소리, 그 소리에 의해서 따라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과학자들은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졌냐면 언어를 학습하는, 이 소리를 이제 언어로 확장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를 학습하는데 아이들의 기술의 상당 부분은 멋지다면 단수명사, 매니는 복수명사. 그리고 동사가 이즈죠. 상당 부분은 be due to 뭐뭐 때문이다. 바로 이 통계 수치를 계산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 때문이다. 뭡니까? 아,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저게 나와 같이 어떤 패턴을 읽어내는 걸 통계를 읽어낸다라고 표현한 거죠.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 여기가 엄청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거 꼭 암기하십시오. 자, 예.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의미합니다. 그들이 언어에서 반복되어지는 패턴에 매우 밀접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appear to 부정사, 뭐뭐처럼 보이다. 즉, 그들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자주 소리가 나타나는지, 어떠한 순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떠한 간격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높낮이에 어떠한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학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억의 저장은 그들로 하여금, 자, 이것도 다 꾸미는 거거든요. 이게 to가 이까지고요. 그리고 2가 이렇게 돼서 병렬 구조입니다. 이 트랙, 2 트랙의 목적어가 얘고요. 얘는 삽입이고요. 자, 이러한 기억의 저장은 뇌의 신경, 뉴런, 신경적인 어떤 회로 속에, 뇌 속에 있으시죠? 이러한 소리의 패턴의 프리퀀시, 빈도수를 추적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자, 유즈가 나오니까 유즈 목적어 2 부정사죠. 이러한 지식을 소리의 패턴의 의미에 대하여 예측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소리의 패턴을 통계학적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예측하며 그것을 통하여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자, 몇몇의 깊은 심에 있는 유기체들은 자, be known to 부정사 뭐뭐 하는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죠? 유주가 나왔으니까 또 목적어 다음에 또 to 나왔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병렬 구조 같은데. 예. 자, 바이오는 생물학적인 루미니센스라는 것은 빛이 나는 거죠. 발광이라고 하는데. 예. 루어는 미끼, 유혹하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끼로서 유혹에 유혹하는 것으로서 바로 생물학적인 발광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빛을 내서 이성을 유혹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볼게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 있죠. 가장 자신이 좋아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이미테이션,
모방하면서, 모방하는 이군요. 꾸미는 건데, 모방하는 작은 불빛과 함께 먹이들을 유혹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성을 유혹하는 거고요. 얘는 먹이를 유혹하는 거래요. 또는 마치 파이어플라이 나왔죠, 그죠? 예. 반딧불 같은 거죠. 반딧불처럼 짝을 갖다가 발견하기 위한 성적인 어트랙턴트, 유혹물이겠죠. 유인 물질로서, 예, 생물학적인 발광을 이용한답니다. 예, 여기 as,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as,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해 생물들이, 물고기들이요, 바다 깊이 있으니까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몸에 빛을 내요. 그래서 먹이도 유인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짝을 갖다가 유인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주제문인 것 같아요. 자, 대열이 제어라는 무엇이 있다. 대열이 제어라는 도치구문이기 때문에 대열이 유도부사. 부사가 문장면 앞에 나면 동사조어 위치가 바뀐다. 단 동사가 자동사일 때. 이때 비동사가 복수네요. 그래서 뒤에 복수명사를 썼습니다. 자, 갑니다. 이 생물학적인 발광의 생존의 가치에 대한 수많은 가능한 진화적인 이론들이 물론 있지만, 자, 원어브 복수명사 단수동사 들어갑니다. 가장 fascinating, 흥미로운 매력적인 이론 중에 하나는 바로 invisibility, 눈에 보이지 않는 망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망도 이론이 있답니다. 이 빛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포식자보다 위쪽에서 수영을 할 때, 예, 빛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실루엣을 지워버리는 거죠. 컬러 여기 한번 볼게요. 모든 생물학적인 발광의 어떤 분자들의 색상은요, 파란색과 초록색입니다. 바다랑 똑같죠? 그래서 자신의 위쪽에 있는 바다와 똑같은 색깔인 거죠. 자, 자체 발광하는 초록색과 뭐 파란색과 청록색에 의하여 이 생명체들은요,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루엣도 만들지 않죠. 특히 위쪽에 있는 더 밝은 물에 대고 아래쪽으로부터 보여졌을 때, 그러니까 먹이가, 아니 그러니까 포식자가 이 먹이가 되는 물고기보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수영하면서 지나가면서 눈동자는 위를 보겠죠. 이때 위쪽에 있는 햇빛이라든지 뭐 빛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바다 색깔이 파랗거나 진한 어떤 청록색으로 보일 거예요. 이때 얘네들이 똑같은 색상의 빛을 방출해서 자신의 몸에 그림자를 없애버리면 이 물고기들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포식자들이요. 오히려, 자, 윗문장이 부정문일 때 쓰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빛나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거 한 방에 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달빛이나 햇빛에 흩어져 있는 청록색의 빛과 반사되는 것과 스파클링, 그러니까 물과 물의 그 어떤 거품 같은 거겠죠. 물이 이렇게 튀기는 것으로 스파크로 섞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빛을 사용한다는 거죠. Most likely, 가장 가능성 있게 라는 부사입니다. 예. 됐죠? 여기 most likely는 그냥 수식이에요, 여러분. Be likely to 부정사가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아마 이걸 to를 쓴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해석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는 시험 문제로 낼 가능성은 없는데, 예, 요건 특이하니까 눈에만 익혀놓으세요. 예, 요즘 영작 같은 거 나올 때 요렇게 배치를 순서를 쓰셔야 되니까 여기다 to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영작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7번 한번 보면요, 이런 말 합니다. 37번이요. 자, 네이처는 특성 본성. 그 본성에 의해 문학 작품들은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암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요, 모든 것들을 작가들이 독자들에게 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겠죠. 자, 그들은, 이 문학 작품들은 직접적이고 대범하게 그들의 주장을 설명하기보다는 암시라죠. 레덜대는 병렬 구조여서 이게 동사원형, 동사원형입니다. 그러나 이 폭넓은 일반화는, 일반화라는 것은 이게 모든 작품에게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일반화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문학 작품들이 직접적인 설명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언제 그들이 쓰여져 있고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가에 따라서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문학 작품들은요 많은 자 많은 양의 직접적인 이야기와 훨씬 적은 양의 암시와 의미겠죠. 이것도 함축이겠죠. 함축을 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됐죠? 그 이야기하는 것에 이게 proportion of A to B예요. B에 대한 A의 비율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에 그 작품에 보여주는 것의 비율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에 is가 생략되어 있어요. whateve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s가 비동사가 나올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독자들이 자 for to입니다. for to가 something 꿈입니다. 독자들이 해석을 해야 될 무언가는 존재한다는 거죠. 위에서 우리가 그 암시하다 suggest라는 단어를 여기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바꾼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묻겠죠. 그 글이 암시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이런 문학적인 해석에 어프로치는 전체 안 쓴다고 했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는 무슨 방법이냐면 그 글에 함축된 것에 대하여 생각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자, 이 텍스트 갑니다. 자, what이 나왔으니까 이 문장에 동사는 두 개가 나오겠죠. 그 글이 함축하는 것은 그렇죠? 종종 be of는 뭐뭐을 가지다. be of interest 흥미를 가지게 한다. 우리에게 거대한 흥미를 가지게 한다. 그리고 figure out은 알아내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그 글의 함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분석적인 힘을 테스트한다. 자, in ing 뭐뭐 할 때 자, 그 글이 암시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글을 make sense of는 뭐뭐에 대하여 이해하다. 그 글을 그 글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연습을 갖다가 연습이죠. 그죠? 예, 그런 관행을 얻게 된다. 또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연습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39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키네틱이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는 그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곧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위쪽에서 아래로 이제 떨어지려고 준비하면 위치 에너지가 높은 거고 아직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낮은 겁니다. 근데 떨어지면서 물이 낙하라면서 발전기를 돌리죠.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위치 에너지가 급속히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죠. 자, 운동 에너지는요. 움직임과 관련된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위치 에너지는 물리 시스템 속에서 아직 지금은 저장되어 있는 아직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저장되어 있는 그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서로 바뀌는 거지 그 전체 양이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에너지라는 것은 언체인지 아까 전에 위에서 얘기했죠. 보존되어 있다. 분명히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겠지만 예, 리메인은 수동태 쓰면 안되고요. 반드시 형용사. 이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전체 에너지에 있어서의 운동과 위치에너지의 부분들은 항상 변하죠. 상상해볼까요? 예를 들어 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펜들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로 매달려있는 추 있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큰 시계탑 같은 데 있는 거 있죠. 예, 아니면 그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앞, 뒤로 크게 흔들리는 추 같은 걸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추가 흔들렸을 때 그것은 아크라 그러죠. 호, 부채꼴이라는 뜻이죠. 호 모양으로 스윕아웃, 휩쓸고 바깥으로 슉 하고 날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슬로우다운,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놓으면은 추를 갖다 위에서 놓으면은 실에 묶여 있으니까 쥐 원처럼 이렇게 코를 그리면서 내려가다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언제? 가장 높은 지점에 가까워졌을 때. 왜요? 거기에서는요. 이 추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가장 많고 운동 에너지는 최소가 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에너지는 완벽하게
위치 에너지의 관점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짧은 레스트는 멈춰 있는 겁니다. 이 휴식의 짧은 순간 이후에 자 이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 추가 다시 스윙 백 휙 하고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전체 에너지의 일부는 이제 주어집니다. 어떤 형태로?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주어지겠죠. 그러므로 추가 이렇게 흔들렸을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끊임없이 서로서로로 변화가 된다. 이게 이제 주제문이 될 겁니다. 자, 40번 지문을 한번 볼게요. 과학의 영역에서는요, 수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학의 세계는요, 정해진 게 없어요. 새로운 과학자들이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새로운 연구를 해서,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새로운 결과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던 이론은 깨지겠죠. 그러므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법칙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사람들은요, 완전한 거, 예측이 되는 거, 이해하기 쉬운 걸 원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여기 보시면 그것을, 자, 뒷문장 불완전입니다. find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find 같이 능동 동사가, 형용사가 있는 건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대중들은 참 불편하다고 그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예, 과학의 이런 속성이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don't want, 원치 않습니다. 정보에 근거한 추측,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들은요, 확신성을 원합니다. 그게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과학은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에, 자, be equipped to, 뭐뭐 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과학이 아니라, 예, 하느님의 뜻이다. 이래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럼 완벽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All this, 이 모든 것들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All this why, 그래서 뭐뭐 하다. 이 모든 것들은 이유이다. 바로 대중매체는요. 대중매체는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대중들에게 그것을 제시할 때 present A to B, A에게 B를, 아, B에게 A를 제시하다. 바로 과학적인 연구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나쁜 겁니다.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단순하고 그리고 확실하게끔 예, 보이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들의 시선에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자, be opposed to ing입니다. 뭐뭐와 반대로. 이 to가 전치사여서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ing를 꼭 붙이셔야 됩니다. 예, 바로 더 정확하지만 복잡한 정보를 이게 과학적 정보겠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 라고 자신들의 시야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자, 어떤 정보냐면,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게 과학적인 사람들이겠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왜냐면 수학이라든지 물리법칙이니까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더 정확하면서도 복잡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반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대중매체는 제공한다는 거죠. 대중매체입니다. 예, 여기는 사람들이고요. 이것의 완벽한 예시는 어떻게 사람들이 명확한 답을 원하냐에 대한 것이죠. 자, 이게 as to가 뭐뭐에 관한, 뭐뭐에 관한 명확한 답입니다.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쁘고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사람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말해서요, 절대적으로 좋다, 절대적으로 나쁘다 이런 음식은 없어요. 오히려 음식의 퀄러티는요, 품질은 연속선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음식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건강이나 행복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일반적인 건강이나 행복에 관해서 말해보자면 다른 음식보다 어떤 음식이 더 좋을 수는 있다, 이런 뜻인 거지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콩이 몸에 좋지만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나쁘잖아요. 과학은 불확실성이라고요.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표현. 예. 미디어를 비판하는 이 내용.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신 진도가 다 끝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